이게 상태에 따라 다른데 보험을 교체하신 다음에 저희는 전신마취나 소염마취를 하더라도 구분마취를 또 깔아요. 그리고 지혈제를 깔거든요. 그래서 수술할 때 피가 안 나요. 그래서 수술할 때 피가 안 나더라도 저녁 때 지혈제 효과 떨어지면서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압박붕대를 합니다. 그러니까 꽉 눌러줘요. 유방 무서운 동네가 아니에요. 피가 난다. 그럼 꽉 누르면 돼요. 어, 그래도 피가 나네? 어, 더 세게 누르면 돼요. 더 오래 누르면 돼요. 괜찮아요. 유방은 뒤에 립케이지가 있어요. 갈비뼈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압박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붕대만 풀으시면 그냥 샤워하시면 돼요. 병원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희 같이 이제 부작용 치료하고 막 이런 병원들은 그냥 샤워하시라고 해요. 어, 그냥 깨끗한 물로만 씻으시라고. 지저분한 물로 씻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. 집에 수돗물 나오시죠? 어, 그럼 돼요.